좋아요. 아, 아니, 주말에 산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유지현 씨, 나 좀 봐요. 회사 관둬요. 뭐? 못 알아들었어요? 관두라고 이 회사! 은영아, 나 언니 이렇게까지 안 봤어. 근데 뭐야, 내 뒤에서 뒤통수를 쳐? 아무리 형민 선배가 탐이 난다 해도 우리가 했던 얘기까지 다 고자질하고 사람 우습게 등신 만들고. 언니 이런 여자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무슨 얘기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 우리가 갔었던 와인바 얘기, 형민 선배랑 키스한 얘기. 그래요, 우리 그런 사이야. 함께 여행 가고 스킨십하고 잠자리도 함께한 사이야. 내가 그랬다고 선배한테 말하면 과연 선배가 그랬다고 인정하겠어? 그걸 말이라고 직접 현민 선배한테 물어봐요? 아기까지 가졌는데 유산했다면? 그것도 못 믿겠지?